여기는 반지하긴 하지만 집이 워낙 이뻐서 찍으러 왔어요. 지상층은 많이 비싸고요. 여기는 반지하고 3천에 40입니다. 반지하가 3천에 40이면 비싸죠. 반지하가. 근데 1.5룸? 1.5룸이라고 봐야겠죠. 이 정도로 그래도 집이 되게 내부가 깔끔해서 지상층에 3천에 40원은 이러는 거는 때려죽여도 없죠. 지상층으로는 3천에 50이어도 쉽지 않겠는데 이 정도면 일단 반지하고 3천에 40입니다. 여기서 저 벽까지가 거의 3m, 2m 90이 좀 넘어요. 2m 90이 넘고 3m 정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해도 2m 90이네요. 아 이거 청소가 아직 안 된 것 같네요. 그래서 요 방만 보면 3m 정도 2m 90으로 보면 됩니다. 반지하고 옵션은 TV까지 있고요. 여기 보면 주방 공간이 또 그렇게 작지는 않죠. 요 식탁을 넣었다가 뺐다 할 수 있는 요런 식탁도 있고요. 그러니까 방에 뭐 침대 충분히 두고 뭐 침대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가 그러면 2m 한 30 되겠네. 이렇게가 2m 30 정도 됩니다. 되고 이뻐서 왔어요. 뭐 반지하를 3천에 40으로 가라 그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3천에 40으로 갈만하지 않나. 여기 신발장도 되게 크게 있습니다. 신발장도 되게 크게 있고 지상층으로 나온다면 여기가 3천에 60인가로 나왔던 것 같아요. 3천에 55? 60?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는 반지하랑 지상층이랑 10만원 차이가 아니고 15만원, 20만원 차이 났던 걸로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옵션은 다 있고 그래서 반지하지만 요 정도도 그래도 괜찮지 않나. 요 정도라면 3천에 40, 내가 보증한 건 3천이 있다. 3천에 40이면 지상층으로 1.5룸은 좀 어려워요. 3천에 50은 가능하고 2천에 50도 2천에 50으로는 가능은 한데 많이 없죠. 그래서 3천에 40으로 이 정도면 나는 고민될 것 같아요.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일반 원룸 지상층하고 이런 아주 이쁜 반지하지만 1.5룸의 여기랑 아무튼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